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뭐, 끝나도 끝난 것 같지 않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이제. 네, 연애 진짜 뭐 총학생이 되지는 않았지만 반값 등록금 실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학생회의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진 않고, 네, 이제 공감대 분들이 작은 총학생회 지향하겠다 하는 만큼 등록금 최적이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도 이제 한 달여간의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고 이제 다 끝났는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긴 하는데 후회는 없어요. 제 결정과 제 선택에 있어서.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고 많은 거 생각했고 토론하던 시간이었고 행복했던 한 달이었습니다. 네. 이제 앞으로의 활동 행보는 어떻게 되세요? 이렇게 반값 등록금 운동 계속 하실 예정이세요? 일단은 뭐 당연히 잘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학우들하고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, 반값 생활비, 그리고 애기능에서의 변화,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학생회가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잘할 수 있겠지만 없더라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. 학우들과 했던 약속들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실현해 나가겠습니다. 네, 앞으로 저는 이제 곧 기말고사여서 기말고사 준비를 좀 하면서 못했던 팀플도 참여하고 그렇게 지낼 것 같고요. 이제 또 뭐 FTA 집회나 이런 것들 나가면서 뭐 보낼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어요.